서부의 기지인 소행서 아르카디아의 폭발을 끝으로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전쟁으로 전세계 20여 개의 대도시가 파괴되고 생산활동은 정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도시를 세우고 제거를 시작했다. 한편 태양계 근처에는 오랜 전쟁으로 자신들의 별을 잃고 우주를 방황하는 전투민족 네리아의 함대가 접근하고 있었다. 아르카디아의 폭발은 네리아에게 지구의 존재를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지구는 또다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울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불속으로 진격한다.